모현욱의 옛 솔로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약 30분만 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시간 0.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으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고 싶으신 것을 청순 vs 뭐 섹시로 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준이야, 지금 좀 일렀어. 지금부터 쏘면 될것 같아. 아, 미안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에. 아쉽다. 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호연욱 경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애니콜 쓰기 vs 콩순이 컴퓨터 쓰기. 어? 삼성 애니콜 쓰기, 콩순이 컴퓨터, vs 콩순이 컴퓨터 쓰기? 삼성 애니콜 쓰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니콜이 좋잖아. 콩순이 컴퓨터는, 순간 헷갈려서 콩순이 컴퓨터 쓰기 할 뻔했어. 맞지, 16함. 띠띠디디디디디디디 여보세요? 16함이 낫죠. 콩순이 컴퓨터는 화면이 안 움직이잖아. 호연욱 경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뽀로로 컴퓨터 vs 콩순이 컴퓨터. 호연욱 아영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 vs 너무 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 제가 누가 더 좋냐 그거죠? 자, 일단 뽀로로 컴퓨터 vs 호연욱 콩순이 주인님 컴퓨터. 별풍선 와, 씨, 20개를 개비슷해. 선물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천상의 목소리 워키 180. 어우, 피곤해. 자, 일단은 뽀로로 컴퓨터 vs 콩순이 컴퓨터. 저는 그럼 콩순이 컴퓨터 말고 뽀로로 컴퓨터 선택하겠습니다. 제 시그니처니까요. 자, 다음은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 vs 너무 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 성경 누나 20개부터예요. 원효영 어서 오세요. 예,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 vs 호연욱 과하게 성경님 생각이 많은 별풍선 사람. 아, 20개를 씨. 선물하셨습니다. 개그맨 김원효님 아이고, 별풍선 원효영 47개를 감사합니다. 선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없이 낙천적인 게 낫지 않나? 과하게 생각이 많은 것보다? 그치?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맞지.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비포로 돌아갔을 때 성형을 하나만 할수 있다면 코어눈. 저 코를 너무 개그맨 잘해가지고. 네네. 김원효님 별풍선 아, 형, 47개를 마이온께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내일 거 홍보해줘. 내일 거를 어떻게 홍보해요, 형님? 예. 개그맨 형님, 내일 김원효님 뭐 별풍선 하십니까? 47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티읕. 내일 뭐 하시네요? 여, 잠깐만. 형님, 내일 기부하시네요. 예, 일단은 잠깐 이거 한 번만 홍보할게요. 잠깐만, 얘들아. 예. 컨텐츠 잠깐 멈추고 좀만 더 할게요. 호연욱 깡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오어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오어 마음이 좁은 사람. 일단 이거 다 저장해 놓을게. 내가 지금 여기 다 적어놨어. 기다려 봐. 밑에 적어놨으니까 일단 컨텐츠 잠깐 스탑할게. 네, 잠깐만. 네. 자, 시간 0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번에 원효 형이 컨텐츠를 내일 하시네요.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 낮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대성이 형이랑 제가 같은 컨텐츠 해가지고, 아니, 같은 MCN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만만숙님이랑 우리, 원효 형이 컨텐츠를 하는데, 투명한 기부라는 엄청나게 좋은 컨텐츠를 합니다. 예, 배달, 11일, 원효형, 맨만숙, 대성이 형이 이제 서울 지역 실시간 주문을 받아서 연예인 김밥 맛집 최강 마녀 김밥 배달을 갑니다. 라고. 배달을, 김밥 배달을 가서 혹시 형 저도 괜찮은가요? 저 내일 아침에 잠깐 화장은 안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시간 0. 형,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제 컨텐츠 중이라서. 자, 0입니다. 다시, Let's get shake this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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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예, 형, 저 시켜도 되나요? 그럼 시켜야겠다. 자, 일단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면, 자, 삼성 애니콜 쓰기, 잠깐만 기다려봐.
삼성 애니콜 쓰기 vs 콩순이 컴퓨터 쓰기는 저는 삼성 애니콜 쓰기, 뽀로로 컴퓨터 vs 콩순이 컴퓨터는 뽀로로 컴퓨터, 내 시그니처니까.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 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 한없이 아주. 아, 팔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네. 혹시 팔이 절단되는 건 아닐까? 이거보다 팔이, 팔이 부러졌다! 아, 좋네요. 자, 팔이 부러졌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으로 갈게요. 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천상의 목소리 vs 키 180. 키 180. 꼭, 제발 꼭키 180이 되고 싶습니다. 자, 비포로 돌아갔을 때 성형을 하나만 할수 있다면, 논 vs 코라고 했는데, 코, 눈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눈은. 네, 코. 자, 마음이 넓은 사람 vs 마음이 좁은 사람. 후현욱준이님 별풍선 20개를 마음이 넓은 선물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둘중꼭 사귀어야 한다면 10억 빚지는 여자친구 vs 돈 많은 남자친구. 코 마카롱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여자친구 선물로 합천마리 접기 vs 별천개 접기. 어? 자, 둘 중에, 꼭 사귀어야 한다면, 그니까 그게 사귀는 게 어떻게 사귀는 건지 답, 그게 있잖아, 얘들아. 그니까 이게 사귀는 게 정말 무슨 이성으로 사귀는지, 근데 이게 꼭 사귀어야 한다면, 이게 그꼭 이성으로 사귀어야 된다면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성으로 사귄다면 10억 빚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하루 만에 헤어지겠습니다. 자, 여자친구를 선물로 학 천마리 접기 vs 별천개 접기는? 둘다못 접습니다. 그렇다면 학 천마리 접기로 선택할게요. 둘다못 접지만. 자, 2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27분 남았어요. 더 쉬운 학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호연욱 카운트만 나 경사님 있다.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재훈 얼굴에 이름 정력가로 살기 개명불가 vs 그냥 정현욱으로 살기. 자, 이재훈 얼굴에 이름 정력가로 살기 vs 그냥 정현욱으로 살기. 저는 력가로 한번 살아볼게요. 력가야, 너 잘생겼다. 호연욱 다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직업은 개그맨 vs 자, 래퍼.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직업은 개그맨 vs 래퍼라고 했는데 저는 개그맨이 되어 볼게요. 또 마카롱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발렌시아가 신발 12,500만원짜리 vs 별풍 12,500개. 생각 안 해봤어. 호연욱준이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깻잎 논란 있는 여자친구 vs 돈 많은 남자친구. 뭐 임마? 가해네 공구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채찍 vs 수갑. 자, 발렌시아가 신발 1,250만 원짜리가 뭐야? 이게 125만 원짜리인가 호연욱 거겠죠? 깡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CD or no CD? CD or no CD? 무슨 자, 일단 빨리 한번 제가 일단은 그 대답을 빨리 할게요. 발렌시아가 별풍으로 받겠습니다. 깻잎 논란이 있는 여자친구 vs 돈 많은 남자친구. 깻잎 논란이 있는 여자친구요. 채찍 vs 수갑. 조금 있다가 어차피 다 한번 말할 거니까. 채찍 vs 수갑. 자, CD or no CD. 그게 뭔데, 이게? CD or no CD. 호연욱 경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CD! 다음 뭔지 여자친구는 모르겠어. 최양락 닮은 단발머리 vs 박완규 닮은 긴생머리. 자, 조금 이따 어차피 한번 볼 거니까, 다음 여자친구는 최양락 닮은 단발머리, 박완규 닮은 긴생머리. 그러면은, 저는 단발머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락이 형 닮은 단발머리요. 자,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분 남았어요.
코마카롱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문지방의 발가락 찍기 vs 계단의 정강이 찍기. 아, 둘 다 싫어. 문지방의 발가락 찍기 vs 계단의 정강이 찍기. 문지방이 들어보겠네. 잠깐. 아, 둘 다 아프지만 계단의 정강이 찍기는 피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냥 문지방의 발가락 찍기는 아! 하고 넘어져서 한 바퀴 구르면 끝날 것 같아. 자, 문지방의 발가락 찍기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24분 남았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호연욱 경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경선이 같은 여자친구 vs 여자친구 같은 경선이. 경선이 같은 여자친구 vs 여자친구 같은 경선이. 그럼 전 경선이 같은 여자친구 선택할게요. 네. 그럼 경선이 아닌 거잖아.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빨리 답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랑 한 번씩 이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얼른 속도 빨리 해주셔야지 나중에 급하게 막 해주시면 안 됩니다.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무인도에서 여자랑만 살기 vs 휴대폰이랑만 살기. 무인도에서 여자랑만 살기 vs 무인도에서 휴대폰이랑 살기. 호연욱 하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연락 잘 안 하는 나쁜 여자 스타일 vs 나만 바라보는 집착녀 스타일. 아우 싫어. 자, 그러면 무인도에서 여자랑 살기 vs 휴대폰이랑 살기. 어차피 무인도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죠. 여자랑 살게요. 호연욱 진희님 별풍선 자,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상정님이랑 술 마시기 오아이유랑 술래잡기하기. 어려운데? 자, 연락 잘 안 하는 나쁜 여자 스타일 vs 나만 바라보는 집착녀 스타일. 저는 그럼 연락 잘 안 하는 나쁜 여자 선택할게요. 저 집착을 혐오하기 때문에. 자, 창정이 형이랑 술 마시기 그 vs 5월 아이유랑 술래잡기하기. 아이유랑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델루나 이렇게 숨어볼게요. 당연한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창정이 형은 언제든지 그 거기 가면 이제 MCN 회사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아니 그 맞잖아. 맞잖아 얘들아. 아이유랑 군대 가기요? 그건 생각 많이 해봐야겠는데? 아이유랑 군대 가기?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와버리네. 근데 아이유랑 군대 가기 눈이다. 아이유랑 각계 전투 한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해버리니까 뭘. 자, 이제 정확하게 21분 남았습니다. 아이유랑 각계 전투 하는 건 힘들겠지. 아이유랑 아이유가 옆에 있다고 안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죠. 예, 당연한 소리 하시네. 아이유랑 각계 전투! 똑같이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아이유랑 델루나 찍어서 저승가기 오어 박진영님이랑 공기반 소리반 노래 레슨하기. 호연욱 깡민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17일 변비 오어 동구와 무릎 파티. 아, 돈고 아모르 파티라고. 아모르스. 뭔지 그거구나. 자, 아이유랑 델루나 찍어서 저승가기. 진짜 이제 죽는다는 거죠? 박진영 님이랑 공기반 소리반 레슨하기. 그래도 그 살아 있을래요. 박진영 님이랑 공기반 소리반 레슨하면서 아니지. 그게 공기지. 아니지. 이게 소리지. 이거 할게요. 자, 17일 변비 5월 돈고 아모르 파티. 돈고 아모르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또 약 한 달 이상 정도 예솔로 컨텐츠 안 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5일 vs 수가. 5일?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거 생각이 깊을 수 있잖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결말이 열린 결말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로션 vs 오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일? 아, 저 바디 오일 많이 바르거든요. 아, 실제로 바디 오일이 아주 보습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클렌징 오일이 좋더라고. 저도 요즘에 클렌징 오일 아주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아주 미끄덩거리면서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정확하게 19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아니면 약한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이 컨텐츠는 없어요. 촉감이 괜찮누? 처벅처벅하지요. 아주 호연욱 경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멜론 크기 꽃추스므로 살기 vs 땅콩 크기 꽃추스므로 살기. 호연욱 다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꼭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면 귀신을 보고 듣는 능력 vs 암흑 속만 다닐 수 있는 능력. 무슨 말이에요? 호연욱 깡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교복 5호 그냥 불화. 예? 왜? 점점 그러니까 멜론 크기의 꽃 웃음, 땅콩 크기의 꽃 웃으면 저는 멜론 크기로. 자, 꼭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면 귀신을 보고 듣는 능력, 암흑 속을 다닐 수 있는 능력. 둘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이지만 암흑 속을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해서 그냥 덜 무섭게 살게요. 교복 5월 그냥 불화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 그냥 불화. 자, 이제 시간이 두근두근 도끼도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분 남았어요. 두구두구두구. 자, 여러분들께서 무엇이든 호연욱 물어볼 수 주니님 별풍선 있는.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메이드복 5호 간호사복. 메이드 그래서 5월 간호 호 마사오님 별풍선 다음입니다.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브라질리어 락싱하기 vs 따위만큼 기르기. 왁싱할게요. 자, 계속. 아니, 다운만큼 길러지지가 않을 호연욱 경사님 텐데.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당장 4억 입금 vs 10년 뒤 40억 입금. 자, 당장 4억 입금, 10년 뒤 40억 입금, 당장 4억 입금 받을게요. 당장 여러분. 400만 개만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당장 4억 입금 아주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바로 해보도록 어떻게 보면. 호연욱 자, 이제 시간이 사모님 얼마 안 별풍선 남았습니다.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녀 vs 밀림녀. 너네 적당히 하란 말이야! 밀림녀는 아니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경험을 호연욱 못해. 주니님 별풍선 왁싱녀로 20개를 하겠습니다. 선물하셨습니다. 바 선생님으로 살기 5억 바 선생님 먹기. 바 선생님으로 살기, 바 선생님 먹기. 그래도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겠죠? 바 선생님 먹기 할게요. 숨못 쉬고 40분 살고 막 이러면 못살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연욱 비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샴푸로 양치하기 vs 치약으로 머리 감기. 샴푸로 양치하면은 내가 죽잖아. 잘못 먹으면. 호연욱 아영님 치약으로 머리 별풍선 감을게요.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다음 생에 금수저로 태어나기 vs 자수성가해서 30대의 강남 건물주 되기. 자, 다음 생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자수성가해서 30대의 강남 건물주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금수저로 태어날게요.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어차피 다음 생에 금수저에 태어나면 어차피 강남에 건물이 10개일, 최소 10개일 텐데, 뭘, 자, 계속해서, Let's get it started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14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센스 있는 질문, 재밌는 호연욱 질문들 비유님 별풍선 부탁드립니다.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스님이 목이 물렸을 때 물린 곳 십자가 자국내도 된다 예술로. 그건 스님한테 물어봐야. 스님, 십자가 내도 되겠습니까? 절표시 내야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고달파도 절표시 내야지, 이씨. 호연욱 토끼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나주 애여친 생기면 여친 vs 뽀팸. 나중에 여친 생기면 여친 vs 뽀팬. 저는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겨도 여자친구보다는 이제 뽀팸일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를 4년 동안 안 만났지, 멍청아. 여자친구 vs 어서 오세요. 여자친구 vs 뽀팸. 여자친구가 중요했으면 지금 진작에 지금 연애를 계속하고 있었겠죠. 멈추지 않고. 예. 안 만난 게 아닐 텐데. 얘들아, 안 만난 거야. 자, 1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진짜 빨라요. 얼른 물어보셔야 아레네 돼요. 공구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초능력이 생긴다면 투명인간 vs 투시능력.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딸 오와 아들. 초능력이 생긴다면 투명인간 vs 투시능력. 투명인간. 자, 그 내가 딸 vs 아들이라고요. 호연욱 코코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밀림녀 vs 왁싱남. 밀림요. 호연욱 다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내 미래의 자식이 꼭 했으면 하는 직업은 BJ vs 가수. 가수. 아이를 낳는다면 저는 딸 낳고 싶어요. 예. 아니, 만약에 호연욱 하나 아니고. 권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침묵했던 예뻐팬 vs 열혈 떠난 하루. 열혈 떠난 하루. 자, BJ 하면서 가수 시키고 싶은데. 근데 내 자식은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꼭 딸라가지고 역캠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 딸아, 역캠 해볼 생각 없어? 야, 역캠 좀만 잘하면은 돈 많이 벌더라. 이러면서 이제. 역캠 유망주로 키우는 거지. 역캠 유망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해네 공구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공구리 vs 별풍 10만 개내 무덤인가리. 별풍 10만 개. 아니, 아이씨, 구리지, 씨. 구리가 10만 개 싸? 아니, 구리를 일시켜서 별풍 10만 개를 쏴. 그러면 이제 구리가 아까 좋은 감상. 야, 씨, 밤이 웃는 거밖에 끼끼끼래. 새꺼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음껏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마음껏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신박한 게 많아. 아니 미련 없이 말한 게 너무 웃기다. 10만 개. 추천 여러분들 이제 10분만 더 추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우측 하단 가해네 땀봉 버튼 한 공구리님 번씩 별풍선 부탁드립니다.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복수다 로프 vs 촌농. 로프 vs 촌농은 뭐지?
루프. 아이 호연욱 PD님 진짜.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104 vs 204. 저 104 vs TP 104. 면 저는 좀 그래도 204를 하도록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갑자기. 내 앞에 책이 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맥심 오원암이야. 잡화점의 기적. 맥심. 맥심은 금방 읽어요. 한 30분이면 읽어. 호연욱 진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유튜브 100만 vs 별풍 100만께. 유튜브 100만. 네, 유튜브 100만. 유튜브 호연욱 깡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100만이 Mouth or hand. No, the phrase. 예? 호연욱 아영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삭막하고 가족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부잣집 아들 vs 화목한 평범한 가정집 아들. 화목한 평범한 가정집 아들이 좋아요? 뭐야 그 외국은. Everything is freeze. 아주 아주 귀여웠던 건 104 204. 원래는 아마 104 vs 204였겠는데 104 vs 204. 아주 전전유가 유학파여가지고 영어로 꼰짜.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술을 먹었다 둘 중 하나는 꼭 해야 한다. 발박수 30분 vs 숙취사. 숙취사는 뭐야? 발박수 30분 칠게요. 다이어트 되게. 자 이제 딱 8분 정확하게 남았어요. 네, 숙취사는 뭐야? 자 이제 거의 7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30분 됐을 때 끝낼게요.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네요. 104 아주 4가 좋아. 호연욱 경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경선이 닮은 통통이 vs 여신급 외모 경선이. 경선이 닮은 통통이 vs 여신급 외모 경선이. 포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했고요. 네, 질문 포기 원래 진짜 절대로 안 하는데 이번 거 포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호연욱 성경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남남 vs 남녀. 남남 vs 남녀? 이게 뭐지? 남녀? 호연욱 토끼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여친 생기면 비밀로 한다 vs 누군지 밝히고 합방한다. 누군지 밝히고 합방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면. 그럼 혹시 7달이냐? 차라리 커플 유튜브 하려고요. 진짜 엄청 사랑하면. 호 마카롱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위속스림 vs 대장부글 그림. 위속스림. 근데 저 대장부글 그림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부글거리는지. 있어야 밝히든지 할 텐데. 자 저희 방송에서 진짜 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천연기념물 컨텐츠예요. 호연욱 주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스윙스랑 외나무다리 걷기 vs 임다님이랑 숙대합하고 뽀뽀하기. 둘 다 죽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스윙스랑 외나무다리 걸을게요. 미니씨가 지금 있는데 칙칙폭포로 걸으면 되잖아. 스윙스 앞, 스윙스 형 앞에 나 뒤에 해가지고 칙칙폭폭 땡 형 안녕. 아니 예솔로 자주 안 해요. 예솔로는 예솔로는 자주 하면 이게 그 희소성이 아니 희소성이래 그 이제 금방 닳는 컨텐츠여서 나중에 재밌는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소재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아이디가 떨어지고 소재도 고갈되고 그래서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가해네 공구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여친과 오늘 라면 먹을래 vs 오늘 오일 바를래. 라면 먹고 오일 바를래. 아
라면 먹을래 이씨. 어디로 오이를 발라 이씨. 아주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끌거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아로마 마사진 좋더라. 아로마 마사지. 호연욱 다미님, 별풍선 장난.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매일 임다님이랑 꼭 껴안고 자기 vs 매일 강호동 코고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그냥 안 자면 안 돼요? 모텔이나 아니면 내 숙소를 잡을게. 우리 집 근처에 뭐그 스파시스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혼자 계속 잘게. 왜 그거를 선택을 하라 그래? 밤 항상 새고 다니겠네. 어차피 못 자, 둘 다. 호연욱 병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9,999개 받고 1시간 동안 꼬꼬뛰기 vs 2만 개 받고 여장하기. 둘다 싫은데 일단 임다랑 꼭 껴안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 듣는 것보다 그래도 조용히 있잖아. 꼭 껴안고 자면. 999개 받고 1시간 동안 꼬꼬뛰기 vs 2만 개 받고 여장하기. 2만 개 받고 여장하기. 자, 호연욱 감사합니다. 주님님 자, 이제 별풍선 20개를 3분 남았습니다. 선물하셨습니다. 개몽님이랑 사랑해하면서 귓속 말하기 vs 임단님이랑 뽀뽀하기. 임단은 뭔 잘못인데 계속 뽀뽀시켜요. 차라리 사랑해 하면서 귓속 말하기 할게요. 예. 임다 미니 씨, 임다 진짜 임다 임민희 씨가 진짜 짜증낸다고. 자, 3분 컷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물어볼 수도 없어요. 뭐 임민희 씨가 진짜 진짜 그만 뽀뽀하세요. 호연욱 다미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에 코 파서 묻히는 여친이랑 동거하기 vs 맨날 으로 돌아다니는 친구랑 동거하기. 알몸인 것 같은데? 알몸 돌아다니는 친구랑 동거할게요. 코 파면 바로 주먹으로 그 인중 꽂을 거니까. 혹시 담이 코 파니? 가헤네 공구리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역캠이 우마우마를 추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미드 vs 미드. 호연욱 왜 지혜님 화나지?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콩 여자 친구를 싹 껴야 한다면 오나미 닮은 여자 vs 임다님 닮은 여자. 임다 닮은 여자. 그래도 익숙한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임다가 여자면. 호 마카롱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만 지어야 한다면 어렵게 구한 마블 영화들 vs 어렵게 구한 MR. 마블 영화는 지우지 않아도 되는데, VOD라서 평생 소장이에요. 어렵게 구한 MR을 그 마블 영화를 지울게요. 호연욱 비유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유튜브 곧 16만 계정 삭제 vs 아프리카 아이디 삭제. 싫어! 하지만 유튜브 지금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호연욱 차라리 다미님 16만 별풍선 계정 20개를 삭제할게요. 선물하셨습니다. 골반 넓은 여자 vs 미드 큰 여자. 골반 넓은 여자. 보는 눈이 바뀌었어, 이제. 원래 진짜 어렸을 때는 골반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뭔지 알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골반이 넓어야, 이게 옛말에 막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막 그러잖아. 골반이 넓어야지. 좋다고 아주. 암컷 도라에몽 vs 암컷 보노보노요? 왜 암컷이냐 너?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코가 막힌다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야동 vs 야돔. 야동. 아니 야돔. 호연욱 코코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골반 넓은 남자 vs 미드 큰 여자. 미드 큰 여자. 뭐 선택하라고 한 거지? 자,
마지막 한 개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요. 선택지가 하나면. 호연욱 주니님 별풍선 2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뽀팸 vs 별풍. 아, 뽀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질문하신 거빡쭉 복습해보고 오늘 컨텐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 애니콜 쓰기 vs 콩순이 컴퓨터 쓰기는 삼성 애니콜 쓰기, 뽀로로 컴퓨터 vs 콩순이 컴퓨터, 뽀로로 컴퓨터죠. 한없이 낙천적인 사람, 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 너무 과하게. 너무 과하게 낙천적인 사람, 너무 과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얼마나 과할지. 와, 손가락 부러졌다! 뭐, 이런. 이건지, 그니까 뭐, 진짜. 절단인가? 이건지, 살짝 긁혔는데. 절단되면 어떡하지? 이거면은 이제 한없이 낙천적인 게 낫지, 그건. 살짝 긁혔는데도 불구하고, 맞잖아. 우리 해당이 어서오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하나만 태어날 수 있다면, 천상의 목소리 5월키 180이면? 목소리는 한번 가져봤으니까, 다음 생에는 키가 좀 커서, 여자를 한번 꼬셔보. 네, 키가 한번 커보고 싶어요. 예, 키가 커보고 싶어요. 자, 마음이 넓은 사람 vs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은 넓어야죠. 맞잖아, 얘들아. 마음은 넓어야지. 좁으면 어떡하니. 자, 둘 중에 하나만 사귀어야 된다면, 10억 빚 있는 여자친구 vs 돈 많은 남자친구. 10억 빚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야지, 그래도. 제가 여자 좋아해요.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해준다면, 학 1000마리 vs 별 1000개. 둘다 싫지만, 학 1000마리를 접어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재훈 얼굴에 이름 정력가로 살기, 그리고 개명을 할수 없대요. 그냥 정현욱으로 살기라고 했는데, 한번 정력가로 살아보겠습니다. 원래 이름 따라간다고 진짜 정력이 세질 수도 있으니까요. 력가야, 이재훈 얼굴이면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아, 우리 마카랑 누나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발렌시아가 신발 125만원짜리 별풍 125개인가요? 125만, 125개. 아, 별풍? 12,500개인가? 발렌시아가 신발은 굽이 없더라고. 자, 깻잎 논란 있는 여자친구, 돈 많은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고. 채찍 vs 수갑은? 다시 보기 보시고요. 자, CD 월, 노 CD, 이건 뭐야? 나 뭔지 모르겠어. 와, 이런 거 깜짝 놀랐다. 별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냥 물건을 선택하는 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이거 질문을 이해 못했어. 아까 노 CD를 냈구나. 다음 여자친구는 최양락 닮은 단발머리, 박완규 닮은 긴생머리. 네, 최양락 닮은 단발머리 선택했고요. 문지방의 발가락 찍기 vs 계단의 정강이 찍기. 문지방의 발가락을 찧으면 진짜 아프고 이제 떼굴떼굴 구르지만, 계단의 정강이 찢으면 진짜 찢어지죠. 날카로우니까요.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어볼게요. 무인도에서 여자랑만 살기, vs 휴대폰이랑만 살기는 당연히 여자랑 살기죠. 휴대폰은 무용지물이잖아. 그 휴대폰 같은 걸로 이제 그거 돌 부시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아, 맞잖아. 데이터가 안 되는데 개뿔 무인도에, 무인도에 핸드폰, 야! 그래서 막돌 같은 거 부시고 핸드폰으로 막. 배터리 충전도 안 되는데 약한 15분 정도 즐기려고, 아니면 한 3시간 정도 즐기려고 이제 막돌 같은 거막어 멜론 크기의 꽃 웃음과 피땅콩 크기의 꽃 웃음, 큰게 좋다고 하니까 멜론 크기로 하고요. 꼭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면, 귀신을 보고 듣는 능력은 이제 그 델루나에 있으니까 암흑 속에 다닐 수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을 그냥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드 5월 간호사.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나오는 거지만, 메이드 선택하고요. 원래 저번에는 이제
그 간호사 했는데 이번엔 또그또 매니저. 왁싱하기 vs 딸만큼 기르기는 이제 왁싱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당장 입금, 10년 뒤에 40억 입금. 지금 당장 줘, 당장. 자, 왁싱녀, 밀림녀. 미친. 자, 어이가 없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어이가 없다, 씨. 아, 아니 무슨 밀림녀 vs 왁싱녀. 왁싱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 살기 vs 바퀴벌레 먹기. 사람으로 그냥 먹는 게 낫지. 바퀴벌레로 살면은 그 쓰레기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막 죽어. 막 이게 뭐막 이상한 거 먹어야 되고 막 모래 먹어야 되고. 아, 샴푸로 양치하기 vs 치약으로 머리 감기. 샴푸로 양치라면 입으로 잘못해서 이제 식도로 넘어가게 되면 위세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약으로 머리 감기 선택하고요. 다음 생에 금수저로 태어나기 vs 자수성가해서 30대 건물주 되기는 자수성가 할 때까지 너무 고생을 하고 차라리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강남에 건물을 몇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님이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곳은 십자가 자국을 내도 된다 안 된다였는데 십자가 말고 이게 절로 이제 절 모양으로 이제 낸다 했고요. 로퍼 vs 촌농. 그리고 오늘 좀 재밌었던 건 104 or 204. 전20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게 재밌었어. 아주 이 부분에서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그 영어로 아주 104 or 204. 진짜 아주 발음이 진짜로 아주 좋아서 104 vs 104 20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었죠? 내 책이 앞에 있다, 내 앞에 책이 있다면 무엇을 읽을 것인가? 맥심 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맥심 읽으면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만 더 읽고 마무리하죠. 코가 막힌다면 무엇으로 뚫을 것인가? 야동 vs 야동. 유튜브 지워야 된다면 유튜브 16만 앞둔 유튜브 계정 vs 아프리카인데 유튜브는 좀 미래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차라리 지울게.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예솔로였어요. 저희 방송에서 자주 안 하는 천연기념물 콘텐츠는 요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재밌었네요. 뭐가 하나 지워졌는데 지금? 뭐가 지워졌을까? 잘못 눌러서 하나 지웠는데.